시내를 벗어나 북 외곽으로 향하는 길에서 거대한 호수와 마주했다. 신이 인간에게 화가 나 산과 강을 자루에 싸서 북으로 가던 도중 자루의 구멍 때문에 자연의 일부가 빠져서 보로포이의 호수가 됐다는 전설도 있는 곳인데, 신기하게도 꽁꽁 언 호수 위에 큰 바위가 신비롭게 서 있다. 3월이지만 호수가 아직 녹지 않은 덕에 호수 중간에 있는 바위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줌박타스는 한쪽에서는 노인, 다른 쪽에서 보면 소녀의 얼굴로 보여 여자의 일생을 나타낸다고 한다. 사람들은 전설이 담긴 바위를 배경 삼아 연신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Мы сейчас вот находимся на Голубом заливе на Жумбактасе. А с дороги, когда мы ехали, мы увидели, как бы, похоже на сфинкса. Затем очертания увидели девушки, женщины и бабушки. И решили сюда пройти по льду до скалы этой, до Жумбактаса. 호수 한가운데서 사람의 얼굴을 닮은 거대한 바위를 보니 신비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번엔 누워서까지 바위를 감상하는 관광객을 만났다.